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즐입니다. 네, 저번에 해외 직구 영상에서 제가 이런 화살들을 12개가 들어있는 한 상자를 샀어가지고 집에 있었던 양궁이랑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만들었었던 PVC화를 네, 이렇게 해서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고장하니! 저기 PVC 보호를 제가 한번 만들었었을 때 약간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간단한 고운구로 PVC 보호를 만드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PVC 관이 필요합니다. 네, 당연한 걸요. 근데 이번에는 길이를 예전에는 한 1m 20, 30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일부러 길이를 1m 50cm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솔직히 인터넷에서는 가격이 더 싸지만 뭐 배송비랑 포함하게 되면 결국에는 비슷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바로 그냥 동네에 있는 철문점으로 달려갔죠. 아무쪼록 1.5m로 길이만 가격을 환산하자면 약 2-3천원밖에 안 되는 가격입니다. 다이소에서 2천원 주고 산 세공용 줄입니다. 자, 그리고 간단한 공구지만 손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장갑을 준비해 주시고 활 시위 역할을 하게 되는 파라코드 줄이에요. 이 줄의 출처를 자주 물어보시는데 인터넷에서 2천원 정도면은 한 롤 몇 미터로는 잘 모르겠는데 많이 주니까 얼마어치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라코드를 자르기 위해서는 이런 가위가 필요하겠죠. 이 정도만 가지고 제가 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PVC가 양 끝에다가 줄을 걸 수 있는 그런 고리 비슷한 후크를 세공용 줄로 이렇게 파줄 건데요. 당연한 거지만 이 네임펜으로 미리 마킹을 하고 작업을 하면 이상한 데를 깎는다든가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겠죠. 후크 모양을 약간 반타원형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거든요. 네, 저는 그냥 적당하게 2.5cm 되는 부분에다가 일단 점을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찍었으면 이 동일 선상에 있는 데다가 점을 찍어주셔야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뭐 반바퀴 돌아갔는데도 모르고 딴 데다 찍으면은 네, 당연한 거지만 팔씨가 걸리지 않으니까 이런 걸 잘 신경 쓰셔가지고 동일 선상에 딱 맞게 뒤쪽에도 작업을 해주세요.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위쪽이랑 아래쪽에다가 점을 하나씩 2.5cm 떨어진 간격에다가 점을 찍었는데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가로가 아닌 약간 반타원형 으이씨 펜이 안 나 이렇게 얼굴을 찡그린 듯한 모양의 네, 선을 한번 그어주도록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주세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모양에 맞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둥글게 둥글게 작업을 하셔서 오시면 돼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네, 상어 입처럼 생겼죠. 약간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되게 이렇게 후벼 팠습니다. 옆모습을 보여드리자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됐어요. 보면은 되게 얕게 보이는데 실제로 이게 활이 네, 나중에 이런 식으로 확 휘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홈이 수평으로 딱 돼 있기 때문에 네, 후크에 이제 활 시위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쪽 위쪽에 이런 식으로 상어 입이랑 동일 선상에다가 이런 식으로 파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 시간은 한쪽에 5분씩 정도 이렇게 열심히 갈아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완료를 했으면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파라코드를 준비를 하면 되는데요. 일단 여유롭게 이렇게 후크를 만드시는데요. 이쪽에다가 한번 걸어봐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이런 식으로 네, 물방울 모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짝 이런 식으로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고리의 모양이 딱 이 사이즈가 돼야 되거든요. 이쪽을 잡은 상태에서 고리를 넣어주고 짜자잔. 네, 어떤 원리인지는 알겠죠? 진짜 단순하게 이렇게 양쪽을 묶은 상태에서 이렇게 매듭을 올리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위쪽으로 바짝 하게 되면은 되게 작은 후크 모양이 딱 됐는데 이거를 이쪽에다 딱 걸어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이즈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딱 와 있는 게 최고예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손으로 아래로 내리잖아요. 이 상태에서 절대 안 떨어집니다. 오히려 이 네, 정말 튼튼하죠. 이렇게 있으면 한 이 정도 내리셔서 이쪽에서 똑같이 매듭을 지신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네, 한번 길이를 세팅을 해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휘면 되는지 그렇게 해서 똑같이 양쪽에다가 매듭을 지어주세요. 네, 매듭을 지은 상태에서 길이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은 네, 저 같은 경우는 127cm 정도를 이렇게 매듭을 지은 상태에서 이렇게 길이를 봤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제 활에다가 시위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런 부분은 가위로 네, 이렇게 가위로 깔끔하게 잘라주시는 게 당연히 낫겠죠? 네, 파라코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자르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끝이 올이 약간 풀리는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집에서 라이터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꽃 부분을 살짝 네, 꼬실려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더 이상 올이 풀리지 않도록 작업을 한번 해주세요. 보세요. 한쪽만 껴놓고 반대쪽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활을 휘면서 이렇게 걸어버리는 순서로 갈 거예요. 자, 왼발을 기준으로 할게요. 왼발을 앞으로 뻗어서 이 사이에다 집어넣고 네, 오른발의 발목에다가 이렇게 걸어준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이 끝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제 온몸 비틀면서 이제 여기에 있었던 친구를 위로 쭉 따라 올리면서 상어 입에다 물려버리세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롱보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네, 저희가 든 돈은 저 같은 경우는 5,000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원래 줄이 있었고 그러니까 세공용 줄이 원래 있었고 이 친구도 원래 있었고 PVC 관만 따로 5,000원을 주고 4m를 사왔어요. 그 중에서 1.5m를 미리 재단을 해달라고 한 요청에 그렇게 했고 아까 이렇게 줄을 하고 줄을 하면 끝. 보세요. 오. 네, 이 흠에서 이 시위가 떨어져 나가는 거에 대한 2차 부상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케이블 타이를 한번 매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물론 저기 공구를 항상 챙기셔가지고 이제 활을 쏘지 않으실 때는 이렇게 시위를 빼놔 주셔야지 PVC가 이제 원형으로 복귀가 되면서 탄성력이 좀 나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가야 되겠죠?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지금 거의 새벽 2시를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새벽 2시가 아니라 새벽 2시 35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배경이 건초 더미가 이런 식으로 많이 쌓아져 있고 그리고 저기에 제가 집에서 가지고 나온 박스가 이렇게 째깐하게 있죠. 이렇게 여유 있게 싸가지고 뒤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환경으로 제가 찾아다니려고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네, 지금 시간도 시간이고 뭐 장소 여건상 지금 사람이 많이 안 다닐 것 같아가지고 네, 위험한 활을 쏘기엔 딱 적합한 것 같네요. 와우. 네, 여러분. 네, 검지손가락이랑 중지손가락이 진짜 끊어지도록 한번 당겨봤습니다. 네, 활의 탄성력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짜 좀 무서웠습니다. 어우, 인제 봤네. 네, 여러분 지금 뒤에 뚫고 나온 거 보이시죠? 예전에 제가 양궁을 집안에서 쌌을 때도
뚫고 나오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직접 창작한 이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화력이 뛰어날지는 정말 몰랐는데 얘네들 정말 물건인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좀 더 연습을 하고 가고 싶은 기분이 있습니다. 진짜 쏘는 거 재밌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후!